빈혈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빈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가벼운 빈혈이 있는 남성 노인은 빈혈이 없는 남성 노인보다 암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암이요? 빈혈은 그 자체도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지만 또 다른 질환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빈혈 때문에 다른... 무섭다. 빈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증상이 뭔가요? 일단은 어지럽고요. 현기증 느끼면서 갑자기 푹 쓰러지는 그런 맞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는데요. 네. 이미 빈혈로 쓰러졌다는 거는 진행이 꽤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빈혈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가 빈혈이 더 진행하면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이러다 더 심해지면 어지러움이 나타나는데 네. 운동할 때 숨이 많이 가빠지게 됩니다. 네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는 걷기만 해도 숨에 차게 되고요. 따라서 빈혈은 당연히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머리가 핑 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금방 괜찮아지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빈혈이 무서운 병이네요. 빈혈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미네랄 중에 하나인 철분이 결핍돼서 생기는 철분 결핍 빈혈이 있거든요. 여름이면 많이 하시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맞아요. 막 은근 옷도 막 굉장히 얇아지고 또 휴가철도 있고 막 하니까 노출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 여름철에는 여자들은 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이 잘 안 되니까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인식은 못 하는데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서 철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철분이 빠진다고요? 네, 입이나 코, 그리고 위나 장의 점막에서 손실이 되고요. 네. 또 피부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소변을 보거나 땀 등으로 철분이 소실을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를 보면 하루에 1mg 정도의 철분을 손실하게 돼요. 언니, 저는 남편이 나이 들수록 이렇게 철이 없어지나. 철분이 빠지나. 그 철분이 이거 철분이. 아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덥고 하니까 액체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철분이 빠지는군요. 네, 게다가 우리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시료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에서는 철결핍 빈혈이 흔하게 생깁니다. 2020년 철결핍성 빈혈 환자는 35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특히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2020년에는 전체 환자 중 남성 환자가 약 7만 명, 네? 여성은 약 28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79.2%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5명 중 4명이 여성인 거죠. 너무 많다. 진짜 왜 많네요. 항상 이렇게 아픈 거는 여성들이 많은지 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또는 찢겨서 피가 조금씩 나온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있죠. 네, 그 적은 피 한 방울에 대략 400만 개에서 600만 개 정도의 적혈구가 있는데요. 한 방울에요? 한 방울에 400만 개? 쬐끔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사진 볼까요? 네. 이건 현미경으로 본 적혈구의 모습인데요. 왼쪽이 정상, 그리고 오른쪽이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의 적혈구입니다. 정상에 비해서 철결핍성 빈혈 환자의 적혈구는 색과 숫자가 어때 보이나요? 색도 일단 연하고요. 네. 숫자도 확실히 적은데요. 모양도 조금 이상해요. 모양도 울퉁불퉁하죠. 네. 아니, 그래서 빈혈 환자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 거가 그런 이유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얼굴 색만 창백한 게 아니라 눈의 결막도 창백하게 변하는데요. 결막이요? 사진 볼까요? 와. 어머, 진짜? 진짜? 이렇게 달라요? 나 처음 봤어. 왼쪽이 정상 결막, 그리고 오른쪽이 철분이 부족한 결막인데요.
정상에 비해서 붉은 기운이 없고 창백해 보여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단할 때 눈 결막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오, 빨갛다. 약간 하얀 것 같아. 또 손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손톱이요? 손톱? 손톱이 이것도 하얗게 변하나요? 네, 맞습니다. 손톱의 진짜? 색도 하얗게 변하고요. 광택도 없어지는데 모양까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네, 사진 볼까요? 와. 어머, 뭐야 이게? 네, 이런 손톱을 숟가락 손톱이라고 하는데요. 숟가락. 아니 근데 진짜 숟가락처럼 안이 파여 있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건강한 손발톱은 빛나고 매끄럽고 또 약간 구부러져 있는 반면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톱의 중심이 움푹 파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톱이 얇아지고 부서지기가 쉬워져요. 지킬 박사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 말고도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심각한 질환도 있죠. 네, 철분은 세포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철분이 결핍되면 각종 전염병에 걸리기 쉽고요.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심혈관 질환이요? 네, 실제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서 철분 부족이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자의 60%가 철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네. 철분이 결핍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당뇨병 환자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서도 철분 결핍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영양제 잘 챙겨 드시죠? 네. 네. 철분 드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철분 하면은 정말 임신할 때 잠깐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몸에 중요한 성분이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도. 특히 우리 영유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기는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심각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게 되면 신체적인 발달이 지연이 되고요. 네?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주의력과 인지의 저하 그리고 학습 능력의 저하 같은 정신적, 신경학적 기능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심각하구나. 명확한 건 3세 이전에 철분이 결핍되었는데 이때 보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초등학생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으니까요.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에는 충분한 철분 공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쩐지 내가 어렸을 때 철분 부족했네.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었잖아.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 나 어쩐지 내 두뇌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되나 했어. 두뇌 발달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제가 기억해야겠습니다. 3세 철분 여든까지 간다. 예. 맞아. 네, 그리고 또 철분과 함께 이 여름철에 챙겨야 할 미네랄이 또 있어요. 뭘까? 바로 아연인데요. 아연이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아연을 같이 챙겨 먹어야 될까요? 아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촉진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장마철에는 각종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아연을 보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또 아연은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데요. 만약 아연이 없다면 어땠을지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같은 식물이잖아요. 네. 이 사진은 식물이 자라는데 아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1926년에 발표된 실험인데요. 왼쪽은 아연 비료가 없이 자란 해바라기고 오른쪽은 아연 비료에서 자란 해바라기예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연이 있는 쪽이요. 잎사귀도 훨씬 더 풍성하고요. 그리고 일단 밑에 부분, 뿌리 부분 보면 굉장히 좀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그리고 다음은 동물에게서 만약 아연이 부족하다면 어떨까? 사진 또 보실까요? 궁금하다. 돼지다. 돼지. 돼지 이거 진짜 맞죠? 실제 아연이 부족. 와, 진짜? 네, 이 실험은 1955년에 발표된 자료로 아연이 돼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인데요. 왼쪽은 돼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말랐는데요? 가슴이 아파요. 네, 딱 봤을 때 털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참 이 건강해 보이지가 않네요.
네, 아연이 부족한 돼지는 이렇게 성장도 더디고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부정각화증이라는 피부병인데 아연이 부족한 돼지에서 생길 수 있어요. 반면 아연을 섭취한 돼지는 오른쪽처럼 건강하게 성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번식도 왕성하게 했다고 합니다.